살구시죽 행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구시를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기고 맵쌀과 함께 절반씩 섞어서 물에 담갔다가 맷돌에 갈아 채로 걸러서 쓴 죽입니다. 꿀을 타서 먹습니다. 문안자료 2조 공정요리통고 한희순 황혜성 이혜경 1957년 155페이지고요. 행인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령 1954년 226페이지에 살구시죽 사철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2조 공정요리통고 원문 재료 행인 1홉 쌀 3작 소금 조금 설탕 또는 청매 조금 조리법 쌀을 물에 불려서 맷돌에 갈아 재에 받쳐 놓는다. 행인은 끓는 물에 뒤쳐서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갈아 재에 받쳐서 솥에 붓고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쌀을 갈아 놓은 것을 넣어서 끓인다. 죽이 잘 어우러지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이 행인죽은 설탕이나 청미를 타서 먹는다. 네, 번역문 재료 살구시 한 홉, 쌀 3작, 소금 조금, 설탕 또는 꿀 조금 조리법 쌀을 물에 불려서 맷돌에 갈아 체에 받쳐 놓는다. 살구시는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갈아 체에 받쳐서 솥에 붓고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쌀을 갈아 놓은 것을 넣어서 끓인다. 죽이 잘 어울리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이 살구시 죽은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는다. 조리법 1. 쌀을 물에 불려서 맷돌에 갈아 재에 받쳐 놓는다. 2. 살구시는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갈아 재에 받친다. 3. 이를 솥에 붓고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갈아 넣은 쌀을 넣고 끓인다. 4.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는다. 조리기기는 맷돌, 재, 주걱입니다. 문헌자료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행인 한 홉. 쌀두 큰사시. 소금 조금. 설탕 맛보아서 꿀두 큰사시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어 불려놓고 2. 살구시를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3. 쌀과 행인을 한내 맷돌에 곱게 갈아서 재에 받쳐가지고 죽을 쑤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푸는 것이다. 4. 이것은 설탕이나 혹꿀을 타서 먹는 것이다. 번역문 재료 행인 살구시 한 홉, 쌀두 큰술, 소금 조금, 설탕 적당량, 꿀두 큰술. 1. 쌀을 씻고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놓고 2. 살구시를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3. 쌀과 행인 살구시를 한 대에 맷돌에 곱게 갈아서 체에 받쳐서 죽을 쓰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푼다. 4. 이것은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는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이 없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 놓는다. 2. 살구시를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긴다. 3. 쌀과 행인을 한대 맷돌에 곱게 갈아서 체에 받쳐 죽을 쓰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푼다. 4.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는다. 조리기기 맷돌과 체입니다.